엄마 대장암 말기 울먹인 이진호, 아내 아픈 이수근 꼼짝없이 당했다. 알고 보니 개그맨 이수근은 신장 이식 투병 중인 아내 박지연의 아픔을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아플 때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수근을 향해 동료인 이진호가 엄마 대장암 운운하며 눈물을 보였을 때 이수근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이진호 돕기 앞장섰고 5천만 원을 선뜻 빌려줬으며 밀린 월세도 다 갚아줬습니다. 이수근은 자기 형편도 넉넉지 않았지만 동료의 가족이 아프다는데 이것저것 따질 필요조차 못 느꼈고 무조건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수근은 도박 중독은 손목을 잘라도 소용없다는 말을 잊은 것이었고, 아내 박지연이 남긴 가벼운 사람과 가까이 있지 말 것이란 명언도 잠시 잊었던 모양입니다. 38세 이진호는 그만큼 도박에 이미 중독되어 있었고, 이수근의 선의는 이진호에게 그저 재물에 불과했습니다. 이수근은 왜 이진호의 엄마 아프단 말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 아내 박지연의 과거 글이 어떠 했기에 재조명 받고 있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개그맨 이진호가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기 위해 동료 연예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아픈 어머니 핑계를 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어머니의 지병을 언급했던 방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진우는 쌓여만 가는 도박빚에 압박을 받고 쫓겼는데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료들을 속였습니다. 아무리 친한 동료라고 하더라도 도박 뒷돈을 대달라고 하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는가. 그러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돈을 빌릴 대상마다 차별화된 전략을 썼습니다. 이수근의 약점은 바로 아내 박지연이 신장이식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가족의 아픔에 쉽게 공감한다는 것. 이진호는 이수근의 이런 약점을 파고들었고 그 전략은 제대로 먹혔습니다. 이진호는 동료 연예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아프다는 식으로 핑계를 댔는데요. 이 말에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준 인물은 개그맨 이수근이었다고 합니다. 이수근은 아무래도 아내가 오랫동안 투병하다 보니 주위에서 아프다고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수근은 이진우의 상황을 안타까워했고 도박하는 건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수근의 아내 박지연은 11년쯤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대퇴부 괴사 판정을 받아 양쪽이 인공관절인데 어쩌다가 인공관절이 빠져버려 재수술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스타일리스트 출신인 박지연은 2008년 12세 연상인 이수근과 결혼하여 설아의 두 아들을 뒀는데요. 박재현은 둘째 아들을 출산할 때 임신 중독증에 걸려 2011년 친정아버지의 신장을 이식받았고 이후 꾸준히 신장투석 치료 중입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3일씩 투석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말이 그렇지 일상생활의 절반을 병원에서 투석받느라고 보내야 하는데 남편 이수근의 애 끓는 모습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가족 중에 누구라도 아프면 온 가족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고 이수근은 누구보다도 이를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진우는 바로 그런 약점을 파고들어 이수근에게 엄마가 아프다고 속였고 이에 이수근은 물불 안 가리고 5천만 원을 빌려준 것도 모자라 밀린 월세까지 다 갚아 줬습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4월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 방송분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이진호는 한동안 일하는 게 재밌다는 생각을 안 했다. 그때 힘들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대장암 말기였다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어 결국 배에서 대장이 터지면서 응급실에 실려가 생사를 왔다 갔다는 하 가운데 수술을 했다. 항암치료를 하다가 재발해서 재수술했다며 지금은 엄마 건강이 돌아왔다. 5년이 지나서 거의 완치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힘이 대단한 건데 가족이 아픈 걸 지켜보는 건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대장암 말기였다가 지금은 완치됐다는 말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진호가 이수근한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에 꼼짝없이 속아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도박 중독은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손 자르면 발로 하고 발 자르면 혀로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진호가 선배 이수근을 속이는 것쯤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진우는 가까운 지인들마저 속이고 도박 빚을 마련한 도박 중독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방송 복귀는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티즌들은 지인들한테 돈만 안 빌렸어도 복귀할 수 있었을 텐데 완전히 날아갔네. 아픈 어머니 팔아서 도박 자금 마련했다고? 너무한다. 있는 얘기로 지인들을 속였구나. 돈 빌려준 사람들은 착잡하겠네. 진짜 불효자다. 도박이 무섭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수근의 아내 박지연의 가벼운 사람과 가까이 있지 말 것이라는 글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수근이 이진우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과거 이수근의 아내 박지연의 글이 다시금 눈길을 끕니다. 이진우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진우의 밀림 월세를 모두 내준 이수근은 이진우의 불법 도박 사실을 알게 된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8월 이수근의 아내 박지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미심장한 문구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지연은 사람은 경험한 사람만큼 단단해진다. 가볍게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지 마라. 당신의 깊었던 생각도 가벼워지게 된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가볍게 말하는 사람이란 이진호이고, 이수근이 이진호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는데, 가깝게 있었으니 결국 이수근의 깊었던 생각도 가볍고 우습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거운 것을 주지 마라. 당신이 무겁게 지켰던 가치도 가볍게 대한다. 보이는 가치만 믿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지 마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이진호에게 무거운 가치가 깃든 5천만 원을 빌려줬건만 이진호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아내 박지연의 소름 끼치는 예언입니다. 한편 이진호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BTS 지민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줬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이진호는 2022년 당시 지민에게 일주일만 쓰겠다며 1억을 빌렸다. 당시 차용증을 썼지만 이진호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지민은 이진호가 돈을 갚을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 10년 안에 갚으세요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여가 아닌 증여의 형태로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 4항에 따르면 돈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돈을 준 사람이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칫 1억을 빌려준 지민은 증여세를 별도로 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론에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5억 원을 빌려준 어떤 연예인 한 명도 현재 자기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질까 전전 긍긍하고 있을 터인데 자칫 불법성이 드러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5억 원이 도박 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빌려줬다면 해당 연예인은 도박 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종원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빌려준 돈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 빌려줬다면 실질적으로 반환 청구권이 없음을 알고서 빌려준 거나 다름없다며 대여의 형식이었더라도 실질로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진호는 엄마가 아프다, 세금을 내야 한다 등과 같이 지인들을 속이고 빌려줬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진호는 캄캄한 터널을 지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진호가 엄마 아프다고 속여 이수근에게 돈을 빌린 점과 이수근 아내의 가벼운 사람과 가까이 있지 말 것이란 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창일TV였습니다.